백민철 56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손 좀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읽기 연습용 표시고요. 이제 통문장 할 거니까 통문장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치? 그다음에 또 선볼 때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생략된 말. 오, 똑똑한데.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Look, Charlie. Look, Charlie. 봐라, 찰리야. 이런 거겠죠, 이건. 네. 이거 좀 봐, 찰리야. 그다음 계속해서.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그렇죠.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뜻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지. 자, 여기서 이 표시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어떤? 그렇죠.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어. 네.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지금 보는 것처럼. 네. 어떤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됐습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뒤로 가서 마치 거꾸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꾸로 해석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everything의 뜻이 모든 것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안만 길어 봤자 절대로 뭐가 아니라 day가 아니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만 길어 봤자 day라면 여기에 이게 와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네. everything은 안만 길어 봤자 뭐다? it이다. 네.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도 생각했나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아이고, 칠 게 많다. 오케이.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is everything is what this hotel made of? 알겠습니까? 네.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있었죠. 이 문장이 이렇게 길지만 이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It is made of ice.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그거 뭐로 만들어져 있어? What is it made of? 한 거야 지금.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건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 아까야 맞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It is made of ice.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이시 뭐 대신 왔다고? Everything is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래서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좀 이따 해보자. 정리하면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뭐랑 뭐랑 그리고 뭐 테이블. 그렇죠. 탁자들, 체어, 의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베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만들어져 있다? 얼음.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Table, chairs, and beds. 이렇게 얘도 tables 해주는 게 좋겠죠. Tables, chairs, and beds.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드는 애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 Ice bed. Ice bed? 뭐 뜻은 쉽죠? 얼음 침대들. 그렇죠. 오케이, 얼음 침대라고? 이런 거죠. Ice bed. 오케이, 그러면서 이 Ice bed라고 얘기한 얘기가 이 말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도. 됐습니까? 잠깐만요. 좀 올리고요. 얼음 침대라고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We're going to be too cold. We're going to be too cold. 이 뜻은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고 있네요. 이걸 보고 단어 할 때 뭐라 그랬지?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We are의 줄임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단어 할 때 나왔는데 이거 뭐라면서 단어 할 때 배웠어? Are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그래서 얘를 보고 단어 할 때 뭐라 그랬어?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있죠. 네. 그래서 be going to의 뜻은 가는 중이다야, 할 것이다야. 할 것이다. 그럼 이거 대신 뭘 써도 될까? Will. 양념시 will. 양념시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도 되고 We will be too cold.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자, 그러면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 How?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 하면 되겠다? How are we going to be? 그렇지.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냐 하면 뭐 해도 될까? How are we going to be? 해도 되고 How will we be?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we be? 해도 되고 How are we going to b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e'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Don't worry. Don't worry. 뜻은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자, 이게는 누가다가 없어요. 다만 있어. 다 누가가 없어. 누가가. 네. 원래 이게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이런 걸 보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충고하니까 시작이 don't. 만약에 걱정 좀 하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싶으면 worry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으니까 Don't wo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의 뜻은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그래서 우리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잘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참 그거 하기 전에 자 얘는 뭐의 줄임말인지 알죠? We will sleep.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되지?
are going to.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래도 되고. We are going to sleep. 해도 되고. We will sleep. Sleep 해도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ill we sleep? 그렇지.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해도 되고 과연 Where are going to sleep? 위를 계속 빼먹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 거니? 뭐라고 물어도 되고 Where are we going to sleep? Where are we going to sleep? 해도 되고 Where will we sleep? 해도 되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ill we sleep? 이라고 물어봤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자, 그래서 민철이 다 잘하는데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서 유창성이라고 fluency라고 하는데 fluency는 조금 부족해 보여. Yeah.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Where will we 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then이 나왔다. 그래서 읽고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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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자, then.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왜 뜻은? 그렇다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예정인지. 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덴의 뜻은 세 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중에서 이건 그러면이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대신 왔냐면요. 사실은 뭐 대신 왔냐면요.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영어로는 만약이 뭐였더라? If 여기 왔어. 됐습니까? Then은 뭐 대신 왔다고? If we are going to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아, 우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잘 거라면 내일은 뭐 할 건데? 됐습니까? 네. Then 만나면 고맙다 그래. 네. 알겠습니까? 클래프에서 아무튼 저기 아무튼 if we are going to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이럴 뻔했다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 Are we going to do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Will we 오 드디어 위 넣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일 뭐 할 거니? What will we do Tomorrow. What will we do tomorrow? 해도 되고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은 뭐였더라?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그렇죠. What are we going to do? 유창성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말 한번 생각해봐. 생략된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읽어줘. 위 됐어? 고 가다줘. have 먹다 가지다줘. 네. 둘 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러니까 we will have고 we will go란 말이야. 여기 and then의 뜻은 A. 그리고 이번엔 뭘까? A. A.
한번 쭉 써볼까? 오케이. 자, 그럼 읽기 해야지, 일단. 네가 찾아낸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We have a hard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예, 뜻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질 것이다. 하나의 최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이게 어울리지. 우리는 스케이트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사실은 and를 가지고 두 문장을 붙여놓은 거야. 누가다 누가다. 근데 누가다 만든 방법이 둘 다 똑같아.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영영씨 will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ill we have?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have에 대해서도 물론 have의 뜻이 가지다인데 뒤에 a hot breakfast가 왔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뭐가 조금 더 어울리는 뜻일까? have가 네. 물론 가지다란 뜻도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먹다란 뜻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have가 have 대신 뭘 써도 상관없다. 네. We'll eat a hot breakfast 해야 된다. 지금은 지금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건 민철이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어 할 때 슬쩍 내가 설명 썼나?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는데 내가 가... 어? 여기에는 이게 생겼댔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Wow, it sounds like fun. Wow, it sounds like fun. 뜻은 뭘 것 같아요? 와 그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그것은 재밌게 들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을까? 이거 대신 왔어.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었다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냐? Wow,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It sounds like fun. 상대방이 한 말 안만 길어봤자 그거야 그거. 네가 한 말 그것은 재미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운드가 소리야 들린다야 들린다 들린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래서 얘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하다시 자리에 다른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들린다 좋아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것처럼. 됐습니까?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고. 그 다음에 얘랑 연결시켜서 지금 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와 그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Wow, it sounds like fun. 민철이 선생님 설명 되게 잘 알아듣는다. 오케이.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그렇죠.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이 뜻은 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우리는 얼음 낚시 할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고의 뜻을 살려서? 얼음 낚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go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랬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후에 In the afternoon.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e'll go ice fishing. 그러면 오후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영영씨.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e will go ice fishing.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 위 빼먹네. 아이스 피싱. 됐습니까? 우리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hen we will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러면 과연 민철이의 공부한 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겠어.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Where we go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Are we going to? 됐습니까? 어.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en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When are we going to go ice fishing?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Excellent. 오, 너는 거의 이제 뭐. 야, 수업만 좀 제때 좀 와. 어, 너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뭐야 3년 내내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내 자신한다. 알겠어?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